서가 명가.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시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미시세계라는 것과 사실 그 속에서 뭐 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깊이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 핵심을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우선 이제 빛 이야기로, 빛이란 무엇인가, 빛에 대해 성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조금 이 미시세계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되는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게 이제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막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파동의 하나라는 거죠. 이제 파동이라 그러면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주파수, 1초에 몇 번이나 진동하느냐, 몇 번 바뀌느냐, 이게 이거 그 성질이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높아지면 적외선이라는 게 나오죠. 사실 적외선이라는 것을 적외선 정도 되면은 그 뭐 열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따뜻한 감인데 이게 또 일종의 전자기파 또는 이제 빛의 일종이라는 거죠. 적외선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좁은 영역이 이제 우리가 생각 보이는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을 넘어가면 이제 자외선이 나오죠. 이제 뭐 살을 태우는 자외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병원에서 쓰이는 X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요거는 그 뭐 요즘 방사선, 굉장히 다양한 빛이 있어요. 뭐 전파도 어떻게 보면은 저 전자기파 일종이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거 한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뭐 계속 갈 수 있는데 이 뒤쪽은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것도 있고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인데 아직 이름은 없습니다. 다 그냥 감마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빛 또는 전자기파가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이제 빛의 이 다양한 성질들을 연구해 온 게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굴까요? 뉴턴입니다. 뉴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또는 이제 뭐 저기 어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에다가 프리즘을 통과를 시키니까 이게 알조노초 파남보로 색깔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뭐 옛날에도 무지개나 이런 거는 봤겠지만은 그때도 정확히는 몰랐지만은 이제 뉴턴이 이제 빛을 두 개를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알조노초 파남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건 이제 요즘 좀 최신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또는 주파수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꺾이는 정도가.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빨강은 덜 꺾이는 셈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덜 꺾이고 파랑은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알조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뉴턴이 했던 실험 중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이 어떤 거냐면 뉴턴이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프리즘을 가지고 빛을 갈랐어요. 알조노초 파남보로. 두 번째 프리즘을 가지고 다시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니까 이게 다시 흰색 빛이 되더라. 이게 이제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는 빛이 알조노초 파남보로 갈렸다가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다시 하나가 되더라. 또 이제 호기심 많은 뉴턴이니까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했을 테니까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 실험을 해요. 갈라진 빛을 모두 다 통과하시니까 흰색이 됐어요. 근데 갈라진 빛에서 여기 알조노초 남색, 보라색을 제외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초록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라지는 거에서 빨간색만 통과시켰어요. 빨간색 안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빛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알갱이 각각의 알갱이들이 빛을 만들고 있고 빨강에서 보라 사이에 모든 색의 알갱이가 고루 섞여 있을 때 흰색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제 왜 빛이 흰색으로 보이느냐? 이게 알갱이가 다 섞여 있을 때 흰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적당히 잘 섞으면 색깔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빨강색 알갱이가 있으면 빨강색 알갱이는 다시 갈라지지 않는다. 이거 어떤 알갱이들의 특성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이용하면 알갱이를 색깔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다시 합쳐가지고 흰색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뉴턴이 빛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한번 꺼내보죠.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 이 먹는 베이컨은 아니고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4대 우상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베이컨이 이제 과학자 철학자인데 4대 우상이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4대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 뭐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아니면은 뭐 신성화하는 뭐 그런 우상인데 베이컨이 세대 내세운 게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네 가지를 내세웠어요. 네 가지를 왜 내세웠느냐? 이 사람은 과학자가 되려면 또는 뭐 어떤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을 다 버려야 한다. 이제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종족의 우상은 인간 중심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아, 새가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하죠. 뭐 사실 새가 즐겁게 노래를 하는지 즐거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아침에 새 소리를 들으면서 아, 새가 즐겁게 노래한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 중심 판단이라는 거죠. 또는 이제 좁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었지만은 살색 크레용. 우리 어릴 때 많이 썼잖아요. 살색 크레용. 그게 사실은 이제 종족의 우상이죠. 이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살색 크레용, 살색 크레용인데 사실 살색 크레용을 아프리카에서 살색 크레용이 뭐냐고 그러면은 다른 색깔을 고르겠죠. 이제 그런 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려야 한다. 이게 버려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동굴의 우상은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우물한 개구리죠.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우물 안에 있으면서 아, 이 세상이 내가 보는 거 다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버려라. 이제 시장의 우상은 이제 소문이나 유언비어. 뭐 시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떠들잖아요. 뭐 이게 여기에 값이 싸고 뭐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소문이나 유언비어인데 이게 다 귀에 들리는데 이걸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버려라.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극장의 우상.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으로 인간으로 봐서는 극복하기가 좀 쉽진 않은 건데 그래서 왜 안 넘어가나? 네.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주어진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아, 나 어제 귀신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애 말 안 믿죠. 그런데 양복 입은 어떤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 9시 뉴스에 탁 나오셔가지고 아, 어제 뭐 어디서 귀신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이제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커는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의심 없이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진실인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밝힐 수 있어야 더욱 발전된 학문과 이론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BC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 사람인데 두 개를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뭐 천상의 별들은 완전히 구형이며 원운동, 동그란 원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뭐 모든 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깨진 게 1600, 1700년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인류가 이 극장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 아무도 실험도 안 해봤어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유일하게 갈릴레오가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를 떨어뜨려 보니까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가 하늘을 잘 관찰해 보니까 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턴 등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권위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이 극장의 우상을 우리가 깨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뉴턴이 이제 그래서 자기 막 실험을 하고 빛이 알갱이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전 일약 과학계의 스타가 되어버렸죠. 아무도 이걸 말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실험도 안 해봐요. 아, 그건 빛은 알갱이야.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유명한 뉴턴이 주장했는데 감히 뭐 누가 뭐라 그래. 자, 이게 이제 또 쭉 갑니다. 이게 몇 년간에 가냐? 한 150년을 갑니다. 이제 1801년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실험을 해가지고는 뉴턴의 이 빛이 알갱이라는 것라는 그 우상을 박살냅니다. 이 실험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이중 슬릿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틈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좁은 틈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스크린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빛을 비추는 곳에다가 이렇게 요건 뭐 단일 슬릿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이제 틈째 하나 놓은 거를 놓고 단일 슬릿.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통과한 빛은 이렇게 퍼져나가죠. 뭐 이것도 사실 또 이야기도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꽤 긴데 어쨌거나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 두 번째 이렇게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빛이 파동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두 개가 더해졌는데 여기서 양쪽에서 오는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오는 게 두 개가 더해졌는데 없어지려면은 이거는 파동의 성질밖에 안 돼요.
알갱이라면 하나 오고 하나 오면은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파동일 때만이 1 더하기 1이 0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험은 그야말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알갱이설이 이제 산산조각 나게 보이는 거죠. 빛은 파동이다. 영년 이중슬리 실험에서 1800년대 초에 빛은 파동이다. 빛이 알갱이라면 보강관섭과 상세관섭, 특히 상세관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더 했는데 없어진다. 이거는 도저히 알갱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세운 극장의 우상을 극복하는데 한 100여 년이 걸립니다. 150년 정도 걸리는데 100년 정도가 걸려서 우상을 깼어요. 자, 그래서 빛이 파동인데 빛은 또 어떤 파동이냐? 빛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수평으로 보낼 수 있는 빛이 있고 수직으로 보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요걸 이제 편광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전기장, 전기적 성질이 가로로 진동할 수도 있고 세로로 진동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빛이 가로 내지는 세로로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판을 갖다 대면 화면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오던 빛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로로 돌리면 안에 뭐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원래 여기서 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가로인지 세로인지는 제가 지금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가로라고 하죠. 가로로 진동하고 있는, 가로로 떨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 역할을 하냐면은 가로 또는 세로만 내보내는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되는데 가로로만 내보내니까 이렇게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녀석을 돌려가지고 90도로 막아버리면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이용한 곳이 영화관이죠. 입체영화. 입체영화를 보시면은 이걸 두드리잖아요, 그죠? 이걸 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가로 빛만 통과시키고 이쪽은 세로 빛만 통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끼고 영화를 딱 보시면은 오른쪽 눈이 봐야 될 것만 보이고 왼쪽 눈에는 왼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딱 보이죠. 그럼 이제 그 두 개가 머릿속에서 합쳐져 가지고 입체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빛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빛의 굴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빛이 굴절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꺾여서 반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전반사라고 불러요. 전자가 이제 모두 전자에서 모두 반사가 된다고. 거울도 아닙니다. 이거 거울도 아니에요. 거울도 아닌데 이게 물입니다. 그냥 물 표면에서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한 것이 또 이제 광섬유죠. 광섬유 안에서 레이저를 보내면 광섬유 안에서 이 유리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광섬유로 두 군데를 연결하면 여기서 빛을 보내면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쭉 가게 되어있습니다. 바깥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반사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뉴턴의 알갱이로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튕겨 나오면 되니까. 유일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영의 이중슬릿 실험. 두 개를 가지고 막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거. 그건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05년으로 옵니다. 1905년으로 오면은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 기적의 년이라고 이때 아인슈타인이 세 개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뭐 시계가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좀 더 말씀드렸던 이제 광전 효과,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브라운 운동의 설명인데 브라운 운동은 이게 분자가 있다는 것을 직접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분자 원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전까지만 해도 분자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실제로 분자 원자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브라운 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아 그럼 정말 분자나 원자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전 효과를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미시 세계를 보실 수 있는 게 빛과 전기와의 어떤 상호작용, 저 서로 이렇게 관계되는 건데 정의를 말씀드리면 금속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 안에 있던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뭐 발전, 사실 이걸로 발전하기 쉽지 않지만은 뭐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전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색깔에 따라서 광전 효과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비췄을 때하고 초록색을 비췄을 때하고 파란색을 비췄을 때하고 어떨 때는 광전 효과가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씀 뭐 하시겠지만은 사실 이 색깔에 따라서 어떤 데는 빨간색은 전혀 빛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내가 빨간색 빛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정말 살짝 아주 약한 빛을 비추는데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왜 뭐 세게 많이 이렇게 빨간 걸 많이 비췄으면 뭐라도 튀어나와야 될 텐데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아무리 약하게도 튀어나오고.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면은 빛이 알갱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파동이라는 거, 전자기파, 이걸로 가지고는 광전효과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빛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이 미시세계 또는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 이중순리, 뭐 아까 1-1은 0, 1-1은 4 해가지고 상쇄, 보강 했죠. 이게 0의 이중순리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갱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광전효과 해가지고 알갱이 성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없다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파동이 아니라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알갱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빛 알갱이를 이제 광자라고 부릅니다. 빛의 알갱이라고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데 좀 혹시 지금 이러면 또 뭐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파동이라는 성질하고 입자의 성질은 그야말로 상호 모순적인 성질입니다.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위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입자라는 것은, 알갱이라는 것은 어디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뭐 오늘 여기 계신다, 뭐 오늘 저녁에 댁에 가신다, 뭐 내일 출근하신다, 위치가 있어요. 근데 파동이라는 것은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들리시잖아요. 그죠? 다 들리니까 제 목소리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없습니다. 뭐 다 여기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비치면은 태양빛이 위치가 어딥니까?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죠. 위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동과 입자라는 게 그럼 도대체 빛이라는 게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힌 그 딜레마 중에 하나죠.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어떻게 그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그 결국에는 이제 빛이라는 것이 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정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순적으로 들리게요.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궁여지책을 낸 거죠.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파동으로 성질을 나타내고 그래서 영의 이중설이 심는데 파동으로 나타내고 또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난다. 광전 효과. 이제 이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성질을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파동으로도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입자로 보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 세계로 들어가시면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얼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게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이중성이라는 것을 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전자기 파동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파동인데 이게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또 이상한 상상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 작은 입자라는 건 이제 입자라고 알갱입니다. 알갱인데 이 녀석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 게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는 실험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입자인데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 파동이라는 뭐 이상한 말도 이상하죠. 물질인데 파동이다. 여기 이런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인데 파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 파동. 그래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서가 영감.